있어. 한번 한마디 뭐 궁금한 거나 뭐 축제 같이 본 적이 있으니까. 요즘 잘 즐길 수 있는 연중 씨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학교도 지금 어제부터 3일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뭔가 새내기를 활동 이렇게 새내기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축제에서 축하 공연을 하는 게 갑자기 기분이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동기들과 선배님들이 재밌는 축제를 즐기셨으면 좋겠고, 저는 비록 못 즐겼지만 제 몫까지 열심히 불태워서 3일 동안 모든 걸 잊고 모든 걸 떨쳐버리고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그리고 연정이 말도 맞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느 대학교든 다 재밌겠지만 춘천대가 제일 재밌게 논다고 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조심히 재밌게 잘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연정이 다음곡을 들려드리면서 뭔가 분위기를 더 올려볼까요? 네. 저희 다음 곡은 저희 연정이의 비밀이야 띵곡이죠?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많이 해주세요. 우주소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으시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게 바로 옆에서 보면 더 예뻐요. 굉장히 고생받고 아름답고. 자, 오늘 우리 우주소녀 여러분들께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충청대 학우분들이 우주소녀에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지가 수백 장이 있었는데 지금 몇 장만 뿌려서 왔거든요. 그래서 정신소미껏 답변해 주시면 우리 충청대 학우분들에게도 정말 큰 선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충청대학교 학우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열정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에너지는? 올해에도 새내기분들이 또 같이 참여하셨잖아요. 네. 새내기로서 또 처음 맞이하는 행사인 만큼 되게 열기와 에너지가 만땅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우주소녀 진짜 많이 피곤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분들의 비타민이 좀 돼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프랜카드 갖고 오신 분들 높이 드세요. 보여주실 수 있게요. 네.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보고 하셔야지. 자, 일단 빠르게 그냥 질문 두세 개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뒤에서 계속 좀 읽어봤는데 일단 우리 선아 언니한테 치유색과 우리 미연 하고가 선아 언니 음색 깡패 설아 언니.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우주소녀 앨범 수록곡이 뭐예요? 언니 너무 예뻐요 라고 일단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설아씨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어떤 곡인가요? 이번 앨범의 곡도 너무 좋지만 저희 이제 우주소녀 앨범 노래 중에 해피도 너무 좋지만 저는 짠니라는 노래 되게 좋아해요. 어떤 노래? 잘 못 들었는데. 오늘 그러면 이 무대 하면서 그 곡이 나오나요? 아니요. 아, 그러면 혹시 한 소절만 짧게 불러주실 수 있어요? 아, 제가요? 제가 네. 여기 파트가 많이 없어요. 아, 예. 여기 파트 담당은 이제 연정인가 파트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연정씨가 네, 잠깐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기운 좀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크게.